오늘은 하림 제품의 꿔바로우를 한번 먹어봤어요. 일단 꿔바로우를 한번 살펴보는데, 12시간 숙성 수제였고요. 에어프라이어 조리 방법이 나와 있어요. 180도 15분. 그다음에 소스에 대한 건데, 중 봉지째 넣어서 끓는 물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익히래요. 요거 같아요, 요거 소스. 냉동 꽝꽝. 일단 뭐 해동 안 하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. 그리고 꿔바로우를 살펴보면, 양이 나눠져있진 않고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 담아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에어프라이어로 쏙 들어갑니다. 바로 180도에서 15분 정도 되기 때문에 가운데 버튼 눌러서 튀겨줄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10배속을 볼까요? 근데 10배속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익혀지는 게 너무 좋아서 16배속 돌리고 있어요, 지금. 난 이게 너무 좋더라, 진짜. 익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. 이제 다 봤어요. 다 봤고,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? 일단 색깔은 완전 노릇노릇하지는 않고, 근데 일단 바삭바삭하네. 바삭바삭은 하고, 그래도 사용방법이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맞겠죠? 잘 익었겠지. 그래서 중탕한 건 좀 생략이 돼서 일단 소스를 뿌리고 시식을 해볼 거예요. 김 보이세요, 김? 나 이거 먹다가 진짜 입천장 데인저러스. 일단 소스에 있는 거를 식혀서 일단 속은 잘 익었어. 아주 잘 익었고, 근데 이게 진짜 솔직하게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평가를 하면, 제가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지금까지 에어프라이어로 먹었던 냉동식품에 비하면 솔직히